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고1 천재의 6과 본문 해설 강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과 제목은 The Virtual Choir, 가상합창단이죠. Sing along and sing along. Sing along, 혼자 하는 거고요. Sing along, 나란히 함께 하는 거죠. 합창단이니까. 자, 내용은 뭐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각자 혼자 불러서 그 혼자 부른 노래를 합쳐서 이제 합창단으로 만드는, 뭐 실제 모이진 않지만 합창단을 네, 노래를 만드는 그런 가상합창단의 노래고요. 내용이고요. 6과는 상당히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많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자세하게 강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 가면 Red curtain slowly opens. 자, slowly opens. 자, red curtain이 빨간색 커튼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Rows of little screens showing people of all ages and colors fill the stage against a dark background. Rows of little screens. Rows 하면 줄이죠. 줄, 열. 자, 줄, 행입니다. 이게 row고요. 우리가 세로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column이라고 하죠. 이것도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뭐예요? n까지 붙죠. 그래서 row, column. 자, 그래서 보통 이거를 행이고 열이로 하죠. 가로 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칼럼은 기둥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그냥 로 하면 줄, 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 그냥 뭐줄 이렇게 하죠. 행을 옆으로 간 줄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 줄에 little screen, 작은 스크린들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자, 이 콤마 보이시죠? 콤마 보이고 양쪽 콤마 삽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즈가 주어고 fill the stage against a dark background, 어두운 배경을 등지고 자 무대를 채운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냐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showing people of all ages and colors. 자, 이 부분이 이제 앞에 있는 스크린을 꾸며주는 거죠. 스크린은 스크린인데 보여주는 스크린이에요. People, 사람들인데 모든 나이와 인종, colors, 그죠? 유색 인종, 그죠? 인종들을 모든 나이와 인종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스크린.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여기에서 명사 뒤에 분사온 거죠. 자, 그래서 명사 뒤에 지금 현재 분사 왔습니다. 분사가 왔다. 그러면 이 분사 이하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예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 뭐가 있었냐면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있었죠. 즉 원래는 뭐였어요? 형용사 절이었는데 얘가 생략되면서 형용사 구가 된 거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건이 부분이죠. 이 분사가 이렇게 showing, 현재 분사 쓸 것이냐, 과거 분사 쓸 것이냐, 스크린이 보여지냐, 보여주냐, 스크린이 보여주는 거죠. 조심해야 될게 사람이면 능동, 사물이면 수동,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도 능동수동 다 되고 사물도 능동수동 다 돼요.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주어 동사처럼 의 관계로, 그걸 넥서스 관계로 하는데 그 주어 동사의 관계로 능동수동 따지는 거죠. 즉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해요. 의미상의 주어예요. 뭐에? 분사에. 그래서 이 분사의 능동수동을 앞에 있는 수동을 명사와의 관계로 파악하는 거죠. 즉 스크린들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목적 오죠. 그러니까 능동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아 쇼잉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 되셨죠? 자, 제가 늘 강조합니다.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어 아무리 많이 알고 문법을 아무리 많이 공부했더라도 실제로 독해에 적용을 못하면 쓸모가 없어요. 그런 말은 당연히 못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회화를 어려워하고 영작을 어려워하고 하는 것들이, 단어도 나름 하고 문법도 많이 해요. 근데 단어만 하고 문법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말하는데, 실제로 글을 쓰는데, 읽는데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진짜 공부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영어 공부법을 배워야 된다. 그게 저희 오른쪽에 있는 비법이 그거예요. 공부, 올바른 공부법, 학습법을 배워야 돼요.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뭐 주격 관계되면서 배웠을 거고 분사도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그죠? 뭐 그런 게 명사 수식한다는 거 배웠을 거고 수의일치 이런 것도 배웠을 거고 다 배웠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장에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한꺼번에 읽으면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6관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야, 이거 좀 배울 게 많다. 좋은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재 개그를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아쉽게도. 네. 노력을 중간에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rose, 줄인데, 그죠? 그 줄이 가득 채우는 거죠. 무대, 커튼의 줄이 쭉 이어진 커튼이. 그죠? 그래서, 무대를. 근데 그 커튼, 커튼에 있는, 스크린이 그 모든 나이와 인종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여기도 물론 전치사예요. 전치사고. 됐습니다. In the center appears a man. 자, 이것도 중요한 거 나온다고요. 주어가 뭐냐면, 센터가 아니에요. appears가 동사고, man이 주어예요. 그리고 얘가 전치사고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건 또왜 도치를 했느냐? 자, 육과 핵심 문법 중에 하나가 또 도치가 있죠? 근데 이 도치는 좀 특이합니다. 어떤 도치냐면, 아유, 정소가 아니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와요. 단어 하나. 아니면 구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일단 도치합니다. 자, 여긴 네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 보세요. 첫 번째, 장소 표시 부사구나 부사구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만 있는 일형식이어야 되고요. 까다로워요. 이게 있고 일형식이 돼요. 3형식, 4형식, 2형식일 때는 도치를 안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심해야 될 게, 이 동사가 조동사를 포함해서 본동사를 포함해서 뭐 어떤 동사일 건간에 무조건 앞으로 온다. 그냥 덩어리 전체가 동사.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게 이거예요. There is. 이게 바로 there가 유도부사라고들 많이 하는데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라서 도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in the center 중심에 appears 뭐예요? 나타난다 이렇게 됐죠? 뭐가? a man 아 뭐가 아니네요. 한 남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He soon begins conducting and disappears. 그는 곧 시작합니다. 뭘 시작해요? 지휘하는 것을 뭐 하는 거야? 마음이 급해 제가 시작합니다. 지휘를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쵸? 됐죠? begins, disappears. 그렇죠? this는 out이니까 사라집니다. then, 그리고 나서. the singing images move slowly to the music. 자, 노래하는 이미지들이 움직입니다. 천천히, 어디? 음악에 맞춰. 그렇죠? move to. 음악에 맞춰. 이미지들이 움직인대요. some of them are zoomed in to show different faces. Some of them. 주어는 또 some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아요, 이거는. them이 주어예요.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면 뒤에가 주어예요. 조심. 그래서 are가 된 거예요. 여기 is 써도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것도 체크하겠습니다. 한 30까지는 여기서, 6과에서 여러분 체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중요한 건다 해야죠. 여러분, 당장 이 중간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영어 실력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고2가 돼서도, 고3이 돼서도, 내신이든, 수능이든, 점수가 안 밀립니다.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Some of boys are고요. Some of the water is.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이건 이해되죠? 왜? Some of boys가 주어고, Some of the water가 주어란 얘기예요. 그죠? 얘는 부음 표시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될수 없고, 뒤에가 주어라고 해요. 주어가. 그래서 일치하는 거 보세요. Boys are, waters is. 다음. zoom 되는 거죠. zoom 한 시키는 게 확대시켜지는 거예요. 뭐야? 어디 앞에 나와 있죠? 노래하는 음악에 맞춰 노래하는 그 이미지들이 그죠? zoom in이에요. to show different face. 뭐뭐하기 위하여 부사구네요. 목적. 99% 부사구는 목적이에요. different face. 다른 얼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줌인 되는 거예요. 더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There is neither an orchestra nor an audience. 이것도 해야 되죠. 이렇게 정말 계속 나오죠. 문장마다. Neither A nor B. 뭐예요? A도 B도 아니다. 라는 거죠. 자, 또 근데 뭘 해야 되냐. 자, 이건 됐어요. A도 아니다. B도 아니다. 이건 됐는데.
동사 보세요. 자, 그런데 동사 보세요. There is, there are. 도치되는 건 위에서 했고요. 자, 동사가 is란 말이죠. 그래서 neither A nor B, either A or B. 이 상관 접속사 구문은 단수예요. 단수 취급한다. 요것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육학급 안 되니까요, 정말.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아니고요. 청중도 아니래요, 그 사람들은. The singers have never met each other or practiced together. 그 singer, 그 가수들은, 앞에 등장한 이제 사람들이죠. 들은 have never met. 이것도 해야 됩니다. 자,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인데 never, 부정이 붙었습니다. 현재 완료 중에 경험을 의미하고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never. 경험을 나타내는 ever, never인데 ever는 해본 거고요. never는 부정. 해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난 적이 없다. each other. 서로서로 or. 뭐 한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practiced. 연습한 것도 한 적도 없어요. 함께. 됐죠? 동사 두 개. 정확히 과거분사 met, have met, have practiced. 이렇게 두 개가 온 거고요.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중요한 연결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이죠. 네, 역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song called Lux Arumiku라는 is performed by beautiful mix of voices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노래는데 또 이거 했죠? 명사 뒤에 또 뭐가 왔냐면 과거분사 온 거죠. 자, called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는 거예요. 자, 명사 뒤에 분사 온 거 어디도 있었냐면 여기를 참고해 보세요. 여기 요거죠. 명사 뒤에 분사가 와서 명사를 수식한 경우. 여기는 뭐예요? which, 현재니까 단수고, 사물이니까 which 쓰고 is. is 불리는. looks, 아름꾸, 아름꾸이. 자, 라틴어지 아마 이게 아름꾸이, 아름꾸, 뭐, 영어로는 아름꾸이. looks, 아름꾸이라고 불리는 노래래요, 이게. is performed 공연되었다 by beautiful mix of voices. 그죠? 아름다운 목소리의 혼합으로 공연되었다. 이것이 바로 뭐래요? 아하, virtual choir. 가상 합창단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다음. 오우, 길어요. Virtual choir was electric Whitaker's idea.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가상 합창단이라는 것이 뭐였다? 누구의 생각? 에릭 위테커라는 사람의, 위테커라는 사람의 생각이었다. 에릭 위테커's idea. One day. In 2009년에 The modern music composer was told by a friend about a young fan. 그 현대 음악 작곡가는 얘기를 들은 거죠. 한 게 아니라 들은 거예요.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A friend, 친구인데 about young fan, 친구로부터 의해서 저 어린 팬에 대한 얘기를 들었대요. She had videoed herself singing the soprano part of his composition, Sleep, and posted it for him online. 자, 이거 중요. 자, 그녀는 보세요. 여기는 그냥 과거 시제의 수동태이고요. 여긴 능동태인데 과거 완료를 썼죠. 과거 완료. 자, 보세요. 여기도 또 그 다음에 허셀부터 봐야 되는데 그녀는 비디오 촬영을 한 거죠. 비디오가 동사로 쓰인 거예요. 또 비디오 촬영을 이미 한 거죠. 그녀 자신을 무슨 대명사? 이건 알죠? 재귀 대명사. 자기 자신 행동이 자기 자신에 가는 거를 재귀적 용법, 재귀 대명사의 재귀적 용법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를 찍은 거죠. 자, 근데 뭐야? 어떤 자기 자신이냐면 노래하고 있는 이에요. 또 나온 거죠. 명사 뒤에 과거분사가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또 수식한 거죠. 그럼 뭐예요? Who was가 되겠죠. 과거고 사람이고 단수니까. 그죠? Who was singing. 그 선행사가 의미상의 주어라 그랬잖아요. 얘가 herself가 그죠? 뒤에 singing에. 그러니까 능동이죠. 스스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노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찍었습니다. 뭐를 소프라노 파트 뭐에? 그의 작곡 인 슬립이란 노래의 소프라노 파트를 노래하고 있는 자신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포스티드 했죠. 자, 보세요. 비디오드 A고요. 포스티드예요. 과거분사죠, 역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것을. 그것은 뭐겠어요? 소프라노 파트죠. 그녀가 녹음한 for him. 그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작곡해서 팬이 보내준 거예요.
유리시죠? 그러니까 여기 쓰인 비디오드 과거분사, 퍼스티드 과거분사. 조심. 그죠? 자, 이렇게 병치병렬이 정말 영어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어떤 and나 but이나 bore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뒤에 단어가 나오면 이게 병치병렬로 연결되는 A가 뭔지를 여러분들 읽으면서 바로바로 캐치가 되셔야 돼요. 이걸 영어에서 이제 parallelism이라는데 병렬구조, 병치구조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됐습니다. In the video, her voice sounded sweet and pure. 그 비디오에서 그녀의 목소리는요, 들렸어요. 또 나오, 이것도 해야 되죠. 무슨 동사? 사람의 오감을 나타내는 감각 동사죠. 달콤하고 순수하게 들린 거예요. 지금 보호가 두 개가 왔죠. 이게 들렸습니다. 자, 또 중요. 우리 지금 육과의 핵심 문법 중에 하나인 분사구문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 아닌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자, inspired video. With care, decided to make a virtual choir. 자, 문법 설명으로 자세히 한 시간 동안 해놨기 때문에 자세히 못하고 요것만 참고로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문법 해설을 꼭 보시고 부족한 거 5분 후를 꼭 참고해서 보세요. 우리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있는 부사절이 있는 분사구문이 부사구로 변할 수 있어요. 다시 얘가 주어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에요. 이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꿀 수 있다고요. 구로 바꾼다 하면 이 절에 주어동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바꾸냐면 첫 번째 접속 생략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주어를 생략해요. 주어를 생략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를 원형에 ing로 바꿔요. 주어 생략하고, 자, 마지막에 접속사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이 되면 접속사 생략, 요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보통 주어 생략 이렇게 하는데, 접속 생략을 첫 번째로 하는데 아니에요. 접속사는 생략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마지막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접속사는. 물론 주어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문장이 변하냐면 얘가 ing, 현재 분사 오고 이런 구조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절이었던 게 주어 동사 없어서 형용사 구가 된 거죠. 이게 분사구 문이에요. 분사구문. 그리고 이 ing가 being이면요. 수동태 같은 경우에 being이 생략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여기에 이제 pp가 있으면 뭐 pp 이렇게 남는 거거든요. 과거 분사가. 수동태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being inspired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지금 요 문장 구조를 여러분이 어디에서 교과서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분사 구문은 어려운 게 아니다. 간단해요. 분사잖아요. 그죠?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죠? 시작하는 구가 있어요. 콤마까지 가 있는 시작 구가 있는 문장 여기까지.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분사구예요. 이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얘는 분사구예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 요게 분사구예요. 분사구문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게 분사구문인 거예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이해됐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그럼 이때는 능동수동 being pp인지 아니 being 능동인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주어. 여기 주어가 생략된 이유가 여기랑 같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 있으니까 이 주어가 앞에 있는 이 분사에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저 with care라는 사람이 영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eing inspired 원래 수동이었던 거지. 그래서 과거분사가 남은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이런 거죠. 됐죠? By the video. 그 비디오 영감을 받아서 with care decided to make a virtual choir. 그래서 With care가 결정한 거죠. 뭐 하기로? 이건 목적어네요. 명사고. 가상의 합창단을 만들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됐죠? 그래서 가상 합창단을 만들 것을 결정했다. He thought, if I can get 50 people to sing their parts and post their videos, I can put them together and create something beautiful. 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혼자 생각한 거죠. 뭐를? If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이렇게 표시하죠. 내가 만약에
얻을 수 있다면 50명을. 근데 to be 정사는 시킬 수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중요해요. Sing their part. 그들의 파트를 노래하도록 시킬 수 있다면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도 중요한데 아무튼 여기만 먼저 보면, 자, 요 부분 잘 보세요. Get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다 쓰이는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왔어요. 50 people. 그 다음에 to 부정사 왔어요. To sing their part. 이 부분이 다예요, 사실. 자, 요 관계를 보면 오형식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오형식인데, get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준사역 동사라고. 준사역 동사. 사역 동사는 아니지만, 이 get이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다 쓰이는데, 오형식으로 쓰이면, 사역 동사처럼, 목적어가 보호, 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예요. 그리고 얘는 사역 동사처럼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사역동사가 아니라 준사역동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래요. 실제로 사역동사는 아니에요. 이렇게 의미만 그래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념해봐야 될건 내가 50명의 사람에게 시킬 수 있다면, 노래하도록 시킬 수 있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투 싱 앤에 싱 쓰면 당연히 틀리죠. 그들의 파트, 그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를 할수 있게 한다면, 그리고 post their videos. 내가, 자, 그 비디오를 게시할 수 있다면, 잘 봐요. 이게 B예요. A가 게시일까요? 승일까요? 그죠? 보세요. 해석을 해보세요. 나는 50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파트를 노래하게 시켜요. 그리고 그들의 비디오를 게시해요. 이상하죠? 그들의 부분을 노래했으니까 그들이 게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요. To sing to post. 왜냐면 자기가 노래한 건 자기가 게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진다 보시면 돼요. 물론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구분한다면. 그래서 자기 파트를 노래하게 하고 그들의 비디오를 게시하게 해요. 자, 할수 있다면 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들을 모으는 거죠. 이것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할게 많아요? 천지에 왜 이래요? 자, put together죠. 모으다, 조립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get은 뭐예요? 그것들을 put together, 조립 모을 수 있다면 get은 당연히 그들 각각의 비디오를 모으는 거죠. 각각의 사람들이 계실다 해요. 그걸 모아요. 그죠? 그리고 모으고 create 또 B예요. A and B 뭐 이번 동사 하나밖에 없죠? A겠죠? 모아서 create something beautiful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중요. thing이나 body로 끝나는 명사는 뒤에서 형용사 수식하죠? beautiful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beautiful이죠? 오케이. 이것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많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those who love to sing don't have to be in the same place to perform a choral work together. 자, those who, 뭐뭐하는 사람들. 이것도 해야 되죠. 자, those, 막연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지는 who 이하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형용사절. 삐리리한 사람들, 이렇게. 주격이네요. 왜냐면 동사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냐, love to sing. 노래하고는 걸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알겠죠? Don't have to. be.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비동사도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도 있지만 뭐뭐 이다란 뜻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일형식 있다죠. 그래서 have to be.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In the same place. 같은 장소에. 뭐 하기 위하여? 얘는 부사정법 부사구의 목적이겠죠? 수행하기 위해 choral work together. 합창의 일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됐죠? Those who, 뭐라고요? 뭐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선생님, those which도 있나요? 네, those which도 있어요. Those which는 뭐뭐하는 것들 이렇게 돼요. 이해되죠? Those는 사람, 사물이 다 되거든요. Those who 하면 뭐뭐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돼요. Those which는 뭐뭐인 것들 하면 되죠. Those which가 없다고 알고 있는 친구도 많아요. Those which도 돼요.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뭐인, 뭐뭐 하는 이사고 뭐뭐인 것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할 필요 없어요. 같은 곳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 합창 일을 작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 We carelessly sent our call to his online fans to record some themselves singing and upload their videos. 여기도 또 봐야 될게. We care는 신은 곧 보냈죠. 전화를 한 거죠. 누구에게? 그의 온라인 팬들에게. 그죠? 뭐뭐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보다는 이게 낫겠네요.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구가 낫겠어요. 뭐뭐라는 요청, 이게 낫겠어요. 그들 스스로 노래하라는, 그죠? 스스로 singing, 그죠? 녹음하라는, record themselves singing, 노래하는 걸 녹음하라는, 그리고 upload the video, 비디오를 업로드 하라는 요청,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답변부터 하면, 보통 그냥 묶어서 이게 따로 써도 되는데, 뭐 이런 수거가 뭐 사전인지 모르겠지만, set out a call to 하면 to 누구누구에게 요청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set out a call이 전화하다, 즉 요청하다. 전화 왜 하겠어요? 뭐 안부전화도 있겠지만 뭔가 요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set out a call 요청을 했는데 뭐뭐 하라는, 이렇게 되겠죠. Record themselves 스스로 노래하는 거를 녹음하라는, 하라는 요청, 이렇게 봐야, 하라는 요청, 이렇게 보는 게 무난하겠습니다. 그죠? 그냥 꾸미는 건 여기 콜을 꾸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코드 녹음하고 업로드 하라고. 됐죠? 녹음하고 업로드 비디오를 하라는 요청을 보낸 거죠. 누구에게? 온라인 팬들에게. 됐죠? 자, 됐습니다. 다음. 너무 많아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자, 이것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6과는요, 시험이 끝나도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모의고사 해설 이상으로 너무 좋은 게 구문들이 다양하고 많네요. 좋아요. To make his idea reality. 자, 여러분들이 이게 많다고 스트레스 전혀 받지 마세요.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트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제가 트론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론이 뭐예요? 트론?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네. 잠을 어제 잘못 자서. 트론이 아니죠. 아이고, 트론이 아니고. 트론이 아니고요. 미쳤나 봐요. 토르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시험 볼때 토르가 되면 안 돼요. 트론 아니고 토르. 무슨 말이에요? 시험 때 되면 그냥 닥쳐가지고, 응? 벼락치기 하고, 그죠? 벼락치사, 왜 이런 걸 정신없네. 잘못 자고 제가 어제. 이거 할게 많아가지고, 해설 강의가. 벼락치기 하고, 망치니까, 네, 여러분 자꾸 토르 되잖아요. 토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좋은, 이런 좋은 육과에, 이런 모의고사보다 좋은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반복해서 영어 실력을 평소에부터 꾸준히 키우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토르 되면 안 돼요. 자꾸 토르도 아니면서 벼락치고, 망치 들고 막안 돼요. 갑니다. 자, 이렇게 콤마 앞에 투부정사 오면 투부정사의 부사구죠. 99% 목적이에요. 많이 나오죠. 콤마 중요해요. To make his idea reality. 만들기 위하여 그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With care went through several steps. With care는 go through several steps. 몇몇 단계를 밟아간 거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나왔네요. He asked a fans to download his work looks 아름귀를 그 작품 다운로드 하려고 요청한 거죠. 자, 몇 형식? 5형식이에요. 그렇죠? 이 ask가 일반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보호하다.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요청하다 할때 목적격 보호는 투부정사가 와야겠죠?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니까. 팬들에게 요청했죠? 다운로드 하라고 그의 작품인 룩스 아름귀를. And then he posted the video where he conducted along with piano music. 그는 또 포스팅했어요. 그러니까 포스팅을 올렸는데 비디오를 그 비디오에서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것도 중요해요. 선생님 비디오인데 어떻게 where가 왔나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where he conducted 그가 지휘한 거죠. 한 비디오예요. Along with 뭐뭐를 따라서예요. 이것도 해야 돼요. 얼롱 위드 하면 뭐뭐를 따라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 봐야 되고요. 저거부터 봐야겠다. 일반 동사의 목적 뭐 where 그다음에 얼롱 위드 봅시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 5형식에서는 일반 동사가 오고 목적어 다음에 보호가 올때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투부정사, 투플러 동사 원형을 쓴다. 요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 합시다. 자, 비디오는 비디오인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where에 가 이끄는 형용사절이에요. 근데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게,
명사 뒤에 where가 오면요. 장소라고, 관계부사죠, 당연히. 관계부사 where가 오면, 앞에 장소라고들 알고 있는데, 이게 장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형용사절일 때. 장소가 아니라, 이 관계부사 where의 의미가, 이 관계부사 where를 해석할 때,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라고 해석이 되면 where를 쓸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의미의 장소도 where다, where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물리적인 거 말고 추상적인 의미의 장소도 where를 쓴다라고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어디 어디에서잖아요. 내 꿈속에서, 나의 희망에서, 다그 비디오에서 당연히 where를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한 참고로 이렇게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일 때, 그렇죠? 앞에 있는 명사도 형용사절이잖아요. 이땐 세 가지로 변할 수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뭐로 변할 수 있냐면, 그냥 생략할 수 있어요. Where 안 써요, 그냥. 그냥 a video he conducted 해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that으로 대신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여기서는 in which겠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뭐를? Where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video 다음에 where he, 그가 수행한 지휘한, conduct, 지휘한 비디오를 게시한 거죠. 음악, 피아노 음악에 따라서, along with, 뭐뭐와 함께 따라서 이제 연주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연주한 것만 지휘를 한 거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노래, 자기 파트 노래 하겠죠? The singers watch the video and run their part on their own. 그 가수들은, 합창 단원들은 보는 거죠. 그 비디오를. 그리고 배워요. Run, watched and learned겠죠. 그들의 파트를, 그들 자신의 파트를 배우자. Soon, 185 singers from 12 countries uploaded their videos. 엄청났네요. 185명의 싱어들이 어디에서? 12개 나라에서 올렸습니다. 업로드 동사야. 그들의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Thanks to. 이것도 해야 되죠. 뭐뭐 덕분이죠. 자, 뒤에 이유 원인이 옵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 근데 좋은 거니까 덕분에요. The help of Scott Hines라는 사람 덕분에. 그게 누구냐면, participant, 참가자예요. who이한 참가자, 형용사절, 뒤에 동사 오니까 주격, 그죠? 참가자인데, offer to edit the work. 아하. 자, 제안한 거죠. 목적어죠. 명사구. 그 작품을 편집할 것을 제안한 참가자인 스캇 하인즈의 도움 덕분에 그 비디오들은 놓여졌죠. 조립, 합쳐진 거예요. 뭐뭐로? single performance. 하나의 공연으로. into. 많이 나옵니다. 뭐뭐로. 할 때는 into예요. A를 B로 만들다. 그죠? mak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divide A into B. 항상 뭐뭐로는 into. 이거 기억합니다. 뭐뭐로는 into. 자, 다음. thanks도 잠깐 보면. 뭐뭐 때문에고 덕분에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중에서 전치사들 중에 이 원인이 오는데 좋은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덕분에 뭐뭐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뭐뭐 때문에 해당하는 전치사는 이거 말고도 많이 쓰는 게 because of가 있고요. due to가 있고요. due to 총 다섯 개 해야 돼요. 자, owing to 해야 되고요. 뭐뭐 때문에 덕분에 그 다음에 on account of가 있고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얘들이 뭐뭐 때문에 원인이 오는 전치사들이에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 into도 잠깐 한번 더 해볼게요. trans 뭐뭐를 form 변형한다. transform a into 뭐뭐로니까 to란 말이죠. make 아이고 뭐 m이 몇 개. 자, 그래서 만든다 a를 b로 또 divide 나눈다 a를 b로 전부 다 b로는 into라고요. 여기도 어디 있어요? put together into 뭐 조립한다 뭐뭐로. 트랜스포머 아직 생각나네. 트랜스포머 알죠? 영화 로봇 변신하는 걔들이 다 여친이 없대죠. 민주 아세요? 트랜스포머가 여친이 없는 이유는 차여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After months of hard work, his first virtual choir performance was released in March 2010입니다. After months of 몇 달에 열심히 일한 거죠. 힘든 일 이후에 이 첫 번째 가상의 합창단 공연은 공연이 정확히 주어져. 공연은 릴리즈
그죠? 뭐 방영되고 생산되고 시중에 내놔지고 그죠? 상영되는 거죠. 그죠? March 2010, 2010년 3월에. With care, felt strong emotions about the video. With care는 느꼈죠? 그죠? 강한 감정을 이렇게 감동받은 거죠. 그 비디오에. 자, 강한 감정을 느꼈다. 화난 게 아니라 감동받은 거예요. I was actually moved to tears when I first saw it. 나는 사실, moved, 감동받았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네요. 감정의 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감동받았다. 그 결과 흘렸다 이렇게 되죠. 실제로 감동받았고 부사고 결과 감동을 받아서 그 결과 눈물을 흘렸다. 자, 됐죠? 실제로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다. 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받았다. 이렇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릴 정도. 이게 문법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꼭뭐 이게 이럴 때니까 무조건 뭐고 이거 아닌 경우도 이런 것들이에요. 해석이 매끄러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다 말이 되죠. 난 감명받아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명받았다. 그럼 이때 결과가 아닌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한번 이해는 됐죠? 내가 when I first saw it,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 그죠? 그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첫 번째 공연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어가 대상이 가리키는 내용, 명사는 반드시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특히 이제 수능 문제 풀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정확하게 빨리 풀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독해 방법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확인하라. These souls all on their own the 뭐야? Desert island sent electronic messages in bottles to each other, he said. 자, 그래서 자, 이 영혼들은 이 공연에 참여한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이 영혼들이 그다음에 콤마 동격이에요. 모두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On their own desert island. 데저트 아일랜드는 버려진 섬, 즉 무인도라고 하면 되겠죠. 무인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보냈다는 거죠. 전자적인 메시지, electronic messages를 보냈다. In bottle, 병에 담아서 서로서로에게 비유한 거죠. He said, 그는 말했다. 이 비유 표현도 눈여겨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혼자 개개인이니까 이 모든 영혼들 이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무인도에서 전자병에다가 우리 무인도에 뭐 있게 되면 병에다 뭐 쪽지 담아서 뭐 던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에 비유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육과 핵심 문법 중에 하나인 부정부사 도치 나오네요. 니들 didn't know that people would go to any length to connect with each other, no matter where they were.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얘는 또 역시 이제 문법 설명을 제가 자세히 했지만, 자,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서 little이 왔죠? little, 부정부사입니다. 준부정으로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부정부사가 오고요. 부정부사가 오고, 문대 오면 도치하죠? 이렇게. 그래서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여기도 보시면, little, Did he know?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조동사를 쓰든지 일반 동사였다면 동사가 do does 쓰겠죠? do does did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죠? 얘가 도치예요. 그래서 원래는 he little know that, little know that이었죠? little이 앞에 와서 도치된 거예요. 그는 거의 몰랐습니다. 데디아를. 자, 명사절이에요. 그죠? 자, 우리 종속절. 영어의 주절 말고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이 몇 가지라 그랬죠? 세 가지. 아, 정확합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죠? 이 종속절을 표시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종속절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자, 이렇게 하니까 꼭요 표시도 눈여겨보시면 구조 파악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얘도 그래서 대시예요. 대디야, 접속사 되시죠? 명사절을 이끄는
아무 의미 없는 접수대. 물론 생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후의 목적어 얘는. 뭐를 사람들이 그가 거의 몰랐냐면 people 사람들이 would go to any length 직역하면 go to 간다 어느 길이로도 간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어느 길이 모든 길이도 간다 그 무슨 말이에요? 매우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go to any length 그죠?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죠. 굉장히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뭐뭐 하기 위하여 부사구 connect with 이것도 기억합니다. connect with 자 이렇게 제가 또 얘기하지만 명사, 형용사, 동사 뒤에 같이 오는 이 전치사들은 꼭 같이 기억을 해라. depend on, be responsible for 이렇게 connect with, attachment to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5분 후에 명사 전치사, 형용사 전치사, 동사 전치사 많이 쓰는 관용어고 정리되어 있지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합니다. 이게 영어 공부법이에요. 연결하기 위하여, each other, 서로서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뭐죠? 노력을 한다. 매우 열심히 노력한다. to go any length 한다. 라는 걸 거의 몰랐다는 거죠. 뭐 할 때마다 no matter where they were 이렇게 되는 거죠. 끝까지 대절은 끝까지, 명사절은 끝까지. 여기 노메를 외워가 또 왔죠? 한게 엄청 많죠? 한 단어로 이거 뭔지 알죠? 그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노메를 외워. 한 단어로 노메를 외워. 그렇죠. wherever랑 같이. 어디에 있든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서로서로 연결하기 위하여 매우 열심히 노력한다는 사실을 그는 거의 몰랐다. The virtual choir was a Mary's word connectivity. and technology 세 가지 연결한 거란 얘기죠. 그 가상의 합창단은 marriage 결혼 결합입니다. 예술과 연결성과 기술 세 가지의 결합입니다. 자, 이것도 단어도 뭐 똑같이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는 게 좋겠죠. 세 가지를 연결했다는 거죠. 예술과 또 그죠? 또 뭐를 연결성, 연결과 또 기술의 결합이다. 됐습니다. 네. 자, 다음. A little later, singers posted stories about their experiences. 자, 얼마 후에, 약간 후에, a little later, 아이고. 아. 자, 약간 후에, singers, 가수들이, 합창 단원들이 게시했습니다. 이야기들을 about their experiences, 경험에 대한. One singer said, 한 합창 단원이 말했습니다. My sister and I used to sing in choirs. 네, 이것도 해야 되나?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used to. 뭐뭐 하곤 했어요. Sing in choir together when you were young. 자, 우리 나와 내 여동생과 나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조동사죠. 지속적 상태, 규칙적 습관을 나타내죠. 여기서는 동작이니까 노래하는 거 그죠? 규칙적 습관, 동작 두 번째겠죠? 를 했었대요. 노래를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고 했었대. 함께 어떨 때? 우리가 더 어렸을 때 했었습니다. We now liv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우리는 지금 삽니다. 다른 지역에서 세계의 Without the virtual choir,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sing together again and renew our bond. 중요한 것도 나오네요. 아 끝까지 엄청 중요한 거 나와요. Without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조동사 PP 썼죠? 뭐예요? 눈치 뭐죠? 그렇죠. 가정법. 자, 요거는 육과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꼭 아셔야 될 게 if절을 대신하는 대용 대신 쓰이는 표현 중이 몇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치사 without이에요. without이 이끄는 플러스 명사 아니면 before라는 이 전치사가 if절을 대신해요. 얘들은 뭐랑 같냐면 이런 뜻이에요. if it were not for 뭐뭐가 없다면 뜻이 두 가지예요. 시제랑 상관없이 둘 다 쓰여요. 이게 without이 if it had not been for
얘는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꼭 보세요. 플러스 명사죠, 당연히. 플러스 명사. 자, 요두 가지 시제를 다 쓰입니다. 시 구문 없이.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었다면. 요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이는 게 before, without이에요.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었다면. 됐죠? 그래서 위에 거는 가정법 과거라고 하죠? 과거 반대. 를 의미하고요.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대과거 반대. 아, 뭐야, 아유, 아니, 미쳤구나. 제가 지금 잠을 못 자서 미안합니다. 다시. 과거, 가정법 과거고, 가정법 과거고, 얘가 현재 반대. 쏘리. 미안해요. 과거 반, 가정법, 아, 그래. 가정법 과거고, 현재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고, 과거 반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 밤새지 마세요. 절대 밤새지 마세요. 밤을 새면 제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물론 완전 새진 않았는데, 해설 강의하고 자료 만드느라고 요즘 시험 기간이라 잠을 많이 못 잤더니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If it were not for 명사. 뭐뭐가 없다면. 이거 써주겠다. 뭐뭐가 없다면. 우리말로 하면. 또, If it had not been for 과거 반대. 뭐뭐가 없었다면. 요건 필기도 하시고, 5분구에 물론 있습니다. Without 치면 다 나와요. 자세히. 근데 꼭 여기서 한번 보시고 5분 구이로도 정리해 주세요. 됐죠? 자, 요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without the virtual choir 가상합창단이 없었더라면 없다면이 아니라 없었더라면 어떻게 한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썼어요?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쓰면 과거 반대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이 without이 현재 반대인지 과거 반대인지라는 거예요. 조동사의 시제를 보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가정법은 조동사의 시제를 보고 확인한다. if가 있건 없건. 그러니까 여기도 우대 pp, 조동사의 pp이기 때문에 과거 반대인 걸안 거예요. 그죠? 과거 반대. 즉,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안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가상합창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할수 없었을 텐데, sing 노래하는 걸 together 함께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renew our bond. 우리의 유대를 새롭게 할수 없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A, B죠. 이것도 정확히 따지면 be able to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묶으려면 사실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죠. 이때 원래는.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wouldn't be able, 왜? be able to가 조동사니까 wouldn't have been able to sing and wouldn't have been able to renew.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be able to의 to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if 절 대용 표현에서 뭐? 가정법. if 절 대용 표현에서 without.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왕 하는 김에. 자, 여기 이제 1이 있고 2가 있는데요. 현재 반대, 과거 반대. 여기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탭스나 이런 데는 이게 더 많이 나와요. if를 생략하면 도치하거든요. or in not for. 2번은 if를 빼면은요. 어떻게 돼요? if를 빼고 도치. 그러면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돼요. 자, 요것도 기억합니다. 얘는 뭐다? if 접속사 if를 생략할 때 도치한 거다. 요것도 기억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another said. 자, 한 사람이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이 말했죠? 자, 이게 이제 부정대명사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위에 one singer 말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니까 another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When I told my husband that I was going to do this, he told me that I didn't have the voice for it.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내가 말했습니다. 사용식이네요. 남편에게 대디야를 물론 이제 접속사 대시예요. 여러분 이거 접속사 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수 있어요. 잘안 하는 것뿐이에요. 자, 이런 건 나중에 하고 아무튼 남편이 말했죠. I was going to do 이것을 하려고. 이것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는 것. This 가리키는 내용을 알맞은 걸 고르시오. 쓰시오. 나올 수 있어요. 합창단에, 가상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는 말했습니다. 또 그랬죠. 그는 말했죠. 나에게 데디아를. I didn't have the voice for it. 내가 그것에, 그것 가상 합창단이죠. 을 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 넌 합창단의 목소리가 안 맞아.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I wanted to participate despite what he said. 아, 이것도 중요하게 나오네요.
I wanted to. 나는 원했습니다. to 부정 목적어니까 명사고 참여하길 원한 거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despite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가 또뭐 있죠? despite의 동의어 뭐 있냐면 in spite of. despite of 아니에요. in spite of 아니면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한 것. 자, 관계대명사 was이 끄는 명사들이 전치사 despite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죠. 당연히 쓰일 수 있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이 절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교재가 꽤 있나 봐요. 선생님들이 질문이 요즘 많아요. 제가 유튜브 올린 걸 보시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됩니다. 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뿐만이 아니라 대명사뿐만이 아니라 동명사뿐만이 아니라 명사 절도 목적어가 될수 있다. 중요. 그가 말한 것에도 불구하고 난 참여하기로 결정했죠. I live in the great Alaskan bush, far away from everyone. 다른 모든 사람부터 멀리. 빙, 여기 빙이 생겼던 거예요. 콤마가 붙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일단 일종 분사구문이에요. 멀리 있는 채로. Being far away from everyone. 다른 모든 사람과 멀리 있는 채로 난 Great Alaskan Bush라는 먼 추운 지방에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이네요. 네. The virtual choir is what connects me with the world.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죠. 가상 합창은 뭐뭐한 것이다. 보호네요. 명사절이죠. 보호. 그렇죠? 당연히 명사절이죠. 뭐가 이끌었으니까 관계대명사와 뭐뭐한 것이다. 뭐한 것이에요? Connect me with. 다 이것도 해야 되죠? Connect way with me. A와 B를 연결하다. 아까도 했었죠? Connection with 기억나죠? Connect with. 그래서 A와 세상, 나와 세상을 연결해 준 것. 얘가 주어 역할하는 관계대명사죠. 뭐뭐한 것. 주격 관계대명사 what. 여기서는 이 명사절 안에서는 주어 역할. 이 명사절은 이 문장의 보호 역할. 이해됐죠? 그래서 가상합창단은 나와 세상을 연결해 준 것입니다. Being part of this choir is as good as meeting old friends. 자, 이곳에 또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어요. Being part of this choir. 이 합창단의 일부인 것, 일부가 되는 것, 동명사 주어 단수. 동명사 주어 단수. 명사구 명사절은 단수 취급. 그것은, 자, 또 이거 할게 너무 많아. 자, 그것은, 다음에 여기 표현이 뭐가 나왔냐? as 표현 나왔죠? 우리 원급 비교라는 거. 자, 이때 앞에 있는 as는 해석을 안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as에서 원급 비교 구문에서 우리가 as 뒤에 형용사나 부사 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as가 온단 말이죠. 그럼 이때 as는 형용사 부사인 이 부사는 허사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얘를 뒤에 as를 우리가 뭐뭐만큼이라고 해요. 얘는 접속사예요. 뭐뭐만큼 뭐뭐처럼이에요. 얘도 전철 알고 있는 친구 많아요. 아니에요. 물론 여기 배수가 와요. 뭐 three times, four times 오면 이때는 당연히 배수가 왔으니까 뭐뭐보다로 해석을 해야겠죠. 여기는 없으니까 좋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 합창단의 일원이 된 것은 좋다. 뭐만큼? meeting old friend. 뭐 옛날 늙은 친구들 아니겠죠? 옛날 친구를 만난 것만큼. Many others appreciate the experience, saying it was great to know they were part of the worldwide community of people. 자, 이것도 중요하긴 많네요. Many others, 많은 다른 사람들이, 막연히 다른 사람들이 appreciate, 감사했습니다. 그 경험을 appreciate, 감사하다, 감상하다, 가치를 인정하다. appreciate 이것도 꼭 알아둡니다. 어휘 5분구에 있어요. 꼭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 이게 분사구문 이거죠. 우리 뭐뭐라고 말하면서 끊고 대시 생략됐네요. 접속사 that 이렇게 생략될 수 있는 거죠. saying의 목적어죠. 당연히 명사절의 목적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어디까지? 끝까지예요. 이렇게. 자, 말하면서. 자, 이것도 봐야 되죠. 우리가 많이 봤어요. 문장의 중간에 나가다가 컴마 ing 나오는 거 나가다가 컴마 ing 그러면 이제 우리 분사구문의 분사구문이잖아요, 그죠? 분사구문의 부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뭐 한 채로 동시 주로 동시 뭐뭐 하면서예요. 아, 동사 아니고 맨날 동사를 많이 쓰니까 동시를 나타내 동시 동작.
그래서 뭐뭐 하면서 말하면서 경험이 감사하죠. It was great. It은 가져오겠죠. 그것은 멋져, 훌륭했습니다. 투이와 진주. 근데 진주 어디까지냐? 똑같까지.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 뭐가 훌륭했냐, 멋있냐, great 했냐면 to know 아는 것이죠. 또 대지형이 돼. 또 접속이 돼. 동사 뒤에 목적어인 그죠? 또 명사절 대지형이었던 거죠. To know 뭘 알아? They were part of worldwide community of people. 사람들의 전 세계적인 공동체 일부분이었다. 일부분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죠?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경험에 감사하고 와 나도 세상 사람의 일부분이구나 이렇게 그죠? Some 몇몇은 even 심지어 만났대요. 2차 서로서로 in person 개인적으로 and became 만났고 되었어요. 친구가 되었대요. 됐습니다. 6과는 다른 거에 우선 15분 이상 걸렸습니다. 나는 빠르게 하고 최대한 썰렁 개그, 아재개그 안 하고 달렸는데도 많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천재의 6과는 여러분들이 꼭 시험이 끝나서 보는 가능성이 낮겠지만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대비하면서 학교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6과는 다른 모든 교과서가 다 좋아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영어 교과서는 대한민국 영어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나라의 교과서 좋겠지만 아무튼 교과서를 잘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 시험 잘 보고 특히 영어 실력을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키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